두 다리를 잃고 고아로 살아온 40대가 반려자를 만나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습니다. 하지만 행복을 꿈꾸기에는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.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데요. 김은혜 기자가 만났습니다. 대구 달서구에 사는 43살 박정봉 씨. 부모님을 여인 뒤 12살 때두 다리마저 잃고 의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. 오갈도 그래갖고 그도 막 밖에 다다 그랬지 막 밖에 다다가 그 절단돼갖고 뭐 생을 내려 돌생했습니다. 10대는 고아원에서 처지를 비관해 방황하며 젊은 시절 대부분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. 하지만 1년 전 아내 강기숙 씨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. 녹록지 않은 일상이지만 평생 짓눌렸던 장애인 고아의 아픔을 떨쳐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앉아가 하는 일이라도 해야지. 뭐 돈이 많고 안 많고 하네. 열심히 하려고요. 내년이면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은 더 무겁습니다. 오랜 시간 의족을 신은 탓에 박 씨의 허벅지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만 하고 새 의족은 70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. 60만 원 남짓한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내 기숙 씨가 무거운 몸으로 공공근로에도 나서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. 기저귀 아예 배기저귀 하고 입으라고 살았겠거든요. 그것도 공공근로 돈 갖고 그랬는데 이렇게 쓰러지고 하이를 넘어가니까 병원에서 입원해라 하더라고요. 한 4일 동안 입원해가 있었거든요. 부족함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는 박정봉 씨 가족.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웃들의 온정이 절실합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